안녕하세요, 넵튠 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자, 오늘 페이트 그랜드 서버트 리뷰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연마정이 슬슬 종료가 되어갑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에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습니다. 예, 하실 분은 하시면 되고요. 예, 하루에 한번 필수 접속만 해줍시다. 자,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은 행동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채널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신규 영상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번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자, 오늘 소개할 서번트는 바이키리입니다. 예, 바이키리예요. 예, 그 신화에 나오는 바이키리입니다. 예, 클래스는 랜서, 예, 4성입니다. 바로 스킬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스킬을 바로 원초의 룬입니다. 예, 스카사의 그 원초의 룬입니다. 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자신의 키카드 30%에 보급 위력 20%를 업시켜드립니다. 예, 두 번째 스킬은 백조 예장 A입니다. 예, 백조 예장 A예요. 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자신에게 회피 상태와 약체 무효 데미지 컷 상태가 부여가 됩니다. 예, 세 번째 스킬은 운명의 직조 B입니다. 예, 운명의 직조 B예요. 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자신에게 매턴 MP 10% 그리고 HP 1000에 마지막으로 매턴 스타 10% 12 획득 상태가 부여가 됩니다. 아주 좋죠? 자, 클래스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패시브 스킬. 자, 첫 번째로 대마력 B입니다. 예, 17.5%의 신성 A 데미지가 200% 플러스입니다. 예, 북으로 종말 환상 소녀 강림 라그나로크 리브스라 시르입니다. 라그나로크 리브스라시르. 자신에게 필적 상태가 부여가 되고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이 시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성 특성인 상대에게는 예, 확률로 즉사가 부여가 돼요. 예, 선이다 보니까 즉사가 부여가 됩니다. 레벨 5 기준으로 1000%이며 오버차지 5% 기준으로 즉사가 100%입니다. 예, 마성 상태만요. 발키리는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MP 주유가 있는 대군 랜서입니다. 예, 10%이기 때문에 예, 시작하자마자 예, 바로 스킬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랜서의 특성상 예, 아주 특성상 예, 창인이 있기 때문에 필증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회피 있는 상대에게 아주 최적의 상대입니다. 자, 참고로 재림하면 나오는 캐릭터가 바뀝니다. 총 3명으로 나와있죠. 예, 사진처럼. 자, 발키리 동영상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제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제 리뷰를 원하는 서번트가 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요나라. 공격 대상을 전멸하십시오. 대신의 힘을 입력 了解しました。 同期開始。同期開始。新年開始。ラグナロク。リーブスラッシュ。ツーマン中だな。他にやるっちゃ。こういうのどうだ。ツーマン中だな。他にやることないの。能力発動。 入力了解しました。同意権限開始。同期開始。進入開始。ラグナロクリーブスラッシュ。 できる。どれにしようかな。こういうこともできる。命令を了解しました。やってみよう。了解。攻撃します。
入力確認しました。了解。はい。同意停止。権限開始。同期停止。侵入開始。ラグナロク。